삼성은 지난해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창사 14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매출도 30조 원을 돌파하며 유통공룡 이마트와 롯데를 제치고 유통업계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은 지난해 6,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연매출도 지난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매출은 31조 8,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올랐습니다. 반면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29조 4,722억 원을, 롯데쇼핑은 14조 5,5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연단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요인은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한 덕분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인 8조 6,55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포인트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715억 원으로 5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쿠팡은 최근 영업적자를 빠르게 줄여왔습니다. 영업적자는 지난 2021년 1조 7,097억 원에서 2022년 1,447억 원으로 92%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드디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2년 3분기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당기 순이익과 지난해 조정 당기 순이익은 각각 1,807억 원, 6,0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 기간 영업이익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쿠팡을 찾은 고객도 늘었고 1인당 매출도 늘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이라도 제품을 산 활성 고객은 2,1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고, 1인당 매출은 41만 1,600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회원 수도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나 올랐습니다. And while we're excited about the long-term potential of such investments, we remain focused on our biggest priority. We have a very small share of the retail markets in Korea and Taiwan. Each of those opportunities are massive, and capturing them remains by far our greatest prospect and priority. 이데일리 TV 문다혜입니다.